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1 시리즈가 국내에 곧 출시가 될 예정이죠. 한국에 10월 25일이면 출시가 될 텐데 케이스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이폰 11 시리즈 전용 케이스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으니 실장 리뷰 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케이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행사에 대한 안내와 구독자 이벤트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아이스 쉴드 케이스입니다. 이번 아이폰 11 시리즈 색상 정말 잘 나왔죠. 실물로 보면 와, 색감 진짜 미쳐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나왔는데 아이폰은 보호하면서 색감을 살려줄 케이스, 바로 아이스 쉴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딱 껴보고 와, 이건 사야 된다, 한번 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스 쉴드 케이스는 뒷판이 고강도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 프레임은 장착하기 쉽게 부드러운 TPU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강화 유리니까 딱 봐도 클리어하죠. 그리고 흠집에 강합니다. 자동차 키로 긁어도 문제가 없죠. 색상도 완전 클리어 색상 외에 레드블루 색상도 있고 블루퍼플 색상도 있는데 이게 정말 오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쁩니다. 저는 레드블루 색상에 진짜 빠졌는데 제가 직접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 케이스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아이폰 11 영상 댓글에서도 어떤 케이스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이 아이스 쉴드 레드블루 색상입니다. 정말 예쁘죠? 아이폰 11 프로의 무광 마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 유리와 TPU 소재가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만들어냅니다. 모서리에는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에어가드는 물론이고 깔끔한 홀 설계까지. 아, 그리고 이 케이스가 뒷판 강화유리다 보니까 제거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카메라 부분을 엄지로 밀면서 제거해주시면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 참 쉽죠? 블루퍼플 색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클리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EP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아이폰 11 모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케이스인데 케이스가 정말 부드러워요. 계속 만지고 싶어지는 그런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벨벳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걱정이 덜하겠죠. 색상도 다양하고 색상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 색상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에센셜 케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벼운 투명 케이스인데 일명 젤리 케이스죠. TPU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 모서리에는 충격 완화 에어가드도 있고 안쪽에 유막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미세한 도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가장 충실한 케이스입니다. 가성비 케이스죠. 가성비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에센셜 크라운 케이스입니다. 언뜻 보면 범퍼 케이스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렇게 TPU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말랑말랑합니다. 에센셜 케이스에 도금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는 유막 현상을 방지하는 미세한 도트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케이스는 프레임을 보고 사는 케이스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케이스죠.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에어쉴드 부스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TPU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메탈 킥스탠드가 달려 있습니다. 일명 거치대 케이스죠. 이 케이스의 장점은 일반 거치대 케이스들은 거치 각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락 기능이 있어서 덜렁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서리 에어가드는 물론 내부에 미세한 도트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가로로 어느 방향이든 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도 조절도 쉽게 가능합니다. 메탈 킥스탠드가 고정을 잘 해주거든요. 게다가 세로로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쉽게 볼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도 세워서 볼 수 있겠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써보시면 정말 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무선 충전이 안 될까봐 걱정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무선 충전도 잘 됩니다. 에어실드 부스트 케이스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드리는 케이스들은 전부 무선 충전이 잘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에어 아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TPU 범퍼, 그리고 뒷판은 PC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아이폰 11을 잘 보호해줄 케이스입니다. 모서리만 봐도 정말 짱짱하게 생겼죠? 뒷판도 투명하기 때문에 아이폰 11의 색감을 잘 살려줍니다. 색감도 잘 살리길 원하고 아이폰 11을 잘 보호해줄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이 케이스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매트로 원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패브릭 재질과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도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이름처럼 카드를 넣을 수 있게 제작된 케이스고 카드 한 장 수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건 보통 카드 케이스 보면 두껍고 좀 못생긴 케이스들이 많은데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가볍고 얇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메트로 레더 케이스입니다. 이건 리얼 가죽 케이스인데요. 질감 보이시죠? 그리고 내부에는 부드러운 초극세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스크래치 걱정도 덜 수 있겠고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진짜 가죽은 다르긴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1 시리즈 ESR 케이스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이벤트에 대해 안내해드려야겠죠. 10월 14일 11시부터 10월 28일 오후 3시까지 ESR 공식 수입원 샌빌 에드온샵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1 시리즈 케이스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케이스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기간 내에 구매하시고 혜택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10분께 아이폰 11 시리즈 케이스를 샌빌 에디온샵에서 무료로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한 장 발급해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상품 직접 골라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첨은 랜덤으로 포티브 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10월 25일 23시 59분 밤까지 댓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공지는 26일에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게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 채널의 구독자여야겠죠? 혹시 당첨이 되더라도 구독자가 아니면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갈 수 있으니 구독 중에 아니시라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케이스에 대해 생각하신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이메일도 같이 적어주시면 끝! 당첨자 공지와 더불어 당첨자분들께는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26일에는 메일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일을 확인해 주셔야 구독자 이벤트 상품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구매 링크와 함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시청하신 후에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하시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